이 선생님에 대해 알아보자. 이인은 이와 기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이기불상잡임을 상대적으로 강조하여 이기지묘를 제시하였다. 이기지묘는 이와 기가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묘합의 관계에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발파하는 것은 기치요. 바라는 까닭은 이니이다. 기가 아니면 바랄 수 없고 이가 아니면 바랄 까닭이 없다. 라는 그의 주장에 잘 드러나 있다. 또한 그는 이는 모든 사물의 원리이자 도덕 본성의 근거로서 어디에나 보편적으로 실재하는 이통 반면 기는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운동 변화하는 것으로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 국한된다기 굽는 이통기국을 주장하였다. 이인은 이통기국을 바탕으로 선의 원리인 이는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기는 국한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인은 자신의 이기론적 입장에 따라 사단 칠정에 대하여 이왕과는 구분되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는 먼저 사단과 칠정은 부분과 전체의 관계임을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단은 칠정 가운데 선한 부분을 가리킨다. 또한 사단을 포함한 칠정은 기가 바라고 이가 탄 것이 파리 잔이다. 그는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기이며 이는 기가 바라는 근거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인은 이처럼 이라는 원리에 근거한 기의 발동만을 인정함으로써 칠정이라는 인간의 일반 감정이 도덕 본성에 근거함을 주장하였다. 또 악의 발생과 같은 도덕적 불완전함의 원인을 기의 영역에 한정 짓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선의 실현은 기에 의해 좌우되는 일반 감정의 조절에 그 핵심이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인은 기질을 바로잡음으로써 도덕 본성으로서의 이를 실현할 수 있다는 교기질 자오치즈의 수양론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질을 바로잡는 일의 핵심은 극기커지에 있다. 극기는 사사로운 욕망을 극복하는 것이며 이것이 이루어지면 기가 맑고 깨끗해져서 이의 본래 모습, 즉 선한 도덕, 본성이 드러난다. 또한 이는 경징의 실천을 통해 사사로움과 바르지 못함을 제거하여 하늘의 진실한 일이자 마음의 본체인 성창에 이를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경의 자세로 몸가짐을 삼가 바르게 수염하는 것, 말을 삼가 바르게 수염하는 것, 마음을 삼가 바르게 수염하는 것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지속적인 도덕적 실천을 중시하였다. 한편 이인은 민본과 위민의 이상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실질에 힘써야 한다는 무실과 시대 변화에 따른 시의적절한 개혁론인 경장을 주장하였다. 당시의 위기로 규정한 그는 사회 전반에 걸친 점진적인 개혁을 도모하였으며 실질적인 효과가 드러나는 개혁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그는 도덕과 더불어 실리를 추구함으로써 훗날 시학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이와 기에 관한 이의 입장. 이리는 모든 사물의 원리이고 기치는 그 원리를 담는 그릇이다. 비유한다면 이는 이상이고 기는 이상을 담은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것은 어떠한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냐고 할 때 이상적인 사람이라는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인은 둥근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 모양이 둥글고 모난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 모양이 모나지만 그 속에 담긴 것이 물이라는 점에서는 같다고 했다. 또 큰 병이나 작은 병이나 그 속에 담긴 공기는 같다고도 했다. 그런데 현실은 항상 변한다. 조금 전까지 따뜻했던 물이 시간이 지나면 차가워지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상이란 그 속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이 다르다면 이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 이의 생각이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현실을 바꾸려는 이의 실천 의식이 나오는 것이다. 둥근 그릇에 담긴 물을 네모나게 하려면 그릇을 바꿔야지 물을 바꿀 수 있겠는가?